황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일까요? 가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어떤 일일까요? 네. 제한속도 60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자, 저 앞에 신호등은 녹색입니다. 녹색 신호에 좌회전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 있고요. 나는 녹색 신호에 직진합니다. 직진하는데 그런데 오토바이가 이런. 아니 저거 오토바이 완전히 신호 위반 아닙니까? 녹색 신호에 저렇게 신호등이 4개예요. 사색 신호예요. 사색 신호인데 사색 신호에서 갑작스럽게 달려옵니다. 자, 신호등이 보세요. 넓죠? 이 칸이 세 칸이냐 네 칸입니다. 네 칸. 제일 왼쪽에 빨강, 두 번째 노랑, 세 번째 좌회전 하실표, 네 번째 녹색. 지금 녹색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비보라고 또써 있네요. 이런 이 PPLT. PPLT 뭔지 아시죠? 예. 좌회전 신호, 보호된 좌회전 신호도 있고 또 비보 좌회전도 허용된다. Protected, Permitted, 예. Left Turn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블박차 정상전환대 오토바이가 저렇게 갑자기 달려듭니다. 네, 오토바이가 여기서 이렇게 미쳤어. 정말로 미쳤어. 근데 상대 보험사에서 70대 30을 주장합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비보호 좌회전이야. 비보호 좌회전일 때는 80대 20이잖아. 근데 상대는 오토바이야. 약자잖아. 약자니까 10% 더 줘야지. 그 70대 30이야. 말이 됩니까? 택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저 오토바이 자칫 잘못하고 그러면 태수형 만나러 갈 뻔했어요. 네, 이런 사고 아무리 비보호 좌회전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미 통과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요. 내가 벌써 어디쯤에 들어갑니까? 쭉 빠르지도 않아요. 쭉 저기 직진해 오고 있어요. 서로 직진, 서로 직진 여기까지 갔는데 이거는. 이거는 100대 0이 아니라 200대 0, 300대 0, 500대 0, 1000대 0, 만대 0. 끝이 없습니다. 저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가끔다가 뭐 스릴을 느끼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자 보호 원칙 없습니다. 내가 이미 직진신호 들어갔는데 저기서 맞으면서 100대 빵, 1000대 빵, 만대 빵입니다.